10장입니다. 10장은 지네릭과 트레이트 그리고 라이프타임 세 가지를 다루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가 지네릭이고 두 번째 트레이트, 세 번째 라이프타임 이렇게 순서대로 다룰 거예요. 이 셋을 모아둔 이유는 이세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지네릭부터 볼까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메스톨러지. 쉐어링 어떤 하나의 펑션, 원 펑션 혹은 펑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펑션이거나 혹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트레이트는 여러 똑같은 메소돌로지이고 쉐어링 원 펑션이 아니라 여러 펑션들이죠. several some a few function을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공유하는 것이 트레이트입니다. 그죠? was day 아 있는 그대로 이 function day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a few functions를 말하는 거예요. function 이 function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modify to their need.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수정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their에서 they는 누구죠? types, 타입들입니다. 이게 트레이트예요. 비슷하죠? 하나의 펑션을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 그대로 as it is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is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입니다. 펑션.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트는 여러 펑션들을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공유하되 그 펑션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거나 수정 없이 아니면은 각 타입들의 요구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공유하는 것이 트레이트 방식입니다. 다른 언어에서 이걸 behavior이라고도 표현해요. behavior 혹은 interface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얘네들은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뭔가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유. 다음에 시간적 측면에서의 지네릭. 그게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 타임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The generic of time. generic of time. 시간의 지네릭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각각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네릭부터 살펴볼까요? 지네릭 첫 번째 예제 보시면은 이런 펑션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DIY잖아요. DIY, dry rule이라고 이해합니다. dry rule은 don't repeat yourself. 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같은 코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코드라는 거죠. 그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뭔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펑션입니다. Function is not to repeat the same behavior. The same 코드. 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않게 구현한 것이 펑션. 얘를 펑션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나의 펑션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죠? 펑션이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 다른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 IsaltyTo가 들어가고 여기는 캐릭터가 들어왔어요. 그죠? 반복되고 있죠. 이게 같은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 같은 코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등장한 게 지네릭입니다. 지네릭 요거는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을 좀 적어뒀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요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타입만 넣으면 any type, t에 대해서 다
동작하도록 구성했죠. 얘가 T가 얘를 ICT2일 수도 있고 혹은 캐릭터일 수도 있고 혹은 F64일 수도 있고 혹은 U16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간에 이 T 자리에 들어가면은 다 이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펑션을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러가 떠 있죠. 어떤 에러가 있습니다. Binary operation cannot be applied to T.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서로 비교하는 걸 말하는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이에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요거 그죠? 비교하거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크다 작다 같다 어디 갔나? 요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입니다. 혹은 무브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죠. 그죠? 자 이거는 타이티에 적용될 수가 없다. cannot be 정확히 말하면은 cannot be applied to all kinds of T 모든 종류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한을 해줘야 돼요. 제한하는 걸 이제 바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where 해서 T가 그냥 T가 아니라 뭔가 다른 T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T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 러스트는 돌려보면 됩니다. 돌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있죠. T가 요걸 안 했을 수가 있다. Partial order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Partial order. 서로 비교 가능한 뭐여야 된다는 게 T가. 비교 가능한 거여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냐니까 이번에 이런 에러 떴어요. Cannot move out of type 뭐 되죠? None copy slice. 마찬가지 이것도 돌려보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런에서 돌려보면 요런 결과가 나와요. 뭐라 길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든 간에 요 내용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시면 요런 내용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여기서 move가 됐는데 왜 여기서 또 쓰느냐 하면 얘기예요. 왜냐니까 for 문장은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제로 1, 2 쭉쭉 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미 제로는 여기서 썼죠. 소비를 해버렸죠. 소비를 하고 어떻게 또 소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비된 것이 아니다. 소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이게 카피라고 알려주는 이해되시죠? 이게 지네릭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펑션들을 서로 공유를 하되 있는 그대로 공유할 수도 있고 뭔가 수정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원래 펑션을 수정을 약간 했어요. 수정을 한 다음에 이 펑션을 이제 모든 타입들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타입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우리가 지네릭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내렸나요? 지네릭을 펑션 혹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펑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도 서로 여러 타입들을 공유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공유하려고 하는 타입이 뭐냐니까 바로 이 타입입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을 T라는 타입과 U라는 타입 두 타입이 공유를 하겠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가 뭘 하고 있는 코드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만약에 이게 T고 얘도 T고 그죠? 그리고 TU 얘도 T고 다 바꿔줘 보죠 한번. T고 그리고 얘도 T, 얘도 T, 얘도 T.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T, mixup T, other point도 T고, 얘도 T고 다 T예요. 그런데 메인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포인트가 얘는 앞에는 I32고 D는 플롯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얘는 뭐예요? 얘는 STR이고 랩 STR이고 얘는 캐릭터죠. 서로 다른 타입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네릭 타입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지네릭. 이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T와 U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얘 T, P, 파이, 4라고 할까요? 4이고 얘는 그냥 10만 하면 둘 다 I32입니다. 그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와 U가 다를 수도 있지만 T and U may be different.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런 표시입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TU 있고 두 번째는 VW를 했잖아요. 이 말은 앞에 있는 포인트 얘와 뒤에 있는 얘가 서로 다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 P1과 P2 P1과 P2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네 가지 타입 T고 U고 V고 W잖아요. 다를 수도 있지만 안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6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L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 11.3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